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간밤에 빠졌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 상하이 지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약세였습니다. 외환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기회일 수도 있고 덫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 시장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시장을 사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좀 나와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사야 되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차피 주가나 지수라는 거는 정확한 예측은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싸냐, 그렇지 않냐, 요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주가가 싼 건 맞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약간 꺾일 수 있는,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는 좀 분할로 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언제 정점을 찍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죠. 이건 워낙에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달에 9.1%, 그리고 7월에는 8.5%, 어쨌든 조금 꺾이긴 했어요. 그래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내 같은 경우 7월 소비자 물가가 6.3%,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내 물가 상승은 대부분 수입 물가 상승에 기반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유가라든지 뭐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어쨌든 안정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말에 국내 소비자 물가가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일학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내성이 강화됐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코스피 시장이 최근에 있었던 한 달 반의 반짝 반등을 빼면 1년 동안 내내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 역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 뭐 우크라 관련된 리스크, 중국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악재가 새로운 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던 악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적응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할 때마다 분명히 저가 매수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결국은 악재에 대한 내성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지수의 하방이 좀 지지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코스피 PBR이 이제 1배 이하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언급인데, 지금 코스피 PBR이 0.95배 정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1배 이하 구간에서 더 크게 세게 밀렸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신규로 추가된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이 예전보다는 많이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공시가 예전보다 늘어났고요. 무상증자라든지 뭐 배당, 분기배당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치로 보면 코스피의 올해 배당 수익률은 2.6%,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평균 배당 수익률이 1.7%보다 약 1%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준다는 것도 역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뭐 종합하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3에서 5% 그 이상까지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시장이 앞으로 그리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사실 어떤 업종에도 주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방어주 사야 된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왔을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금 뭐 2차 전지를 외국인이 사야 된다, 2차 전지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좀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만약에 방어주를 사서 만약에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또 물릴 수도 있거든요. 네. 반대로 가는 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방어주를 사는 전략은 대체 전략은 될 수 있지만 최선의 전략은 아니다라고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기 방어주는 글로벌 투자 위축기의 매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해서 꺾인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을 때 뭐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담배라든지 뭐 음식료
뭐 통신, 그러니까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섹터들의 이익이 꺾여도 방어주의 이익은 견조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게 경기 방어주의 반등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의 경기 둔화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인위적인 경기 둔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할 때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둔화를 해소할 수 없는 경기 둔화냐, 맘만 먹으면 인플레 감소하고 해소할 수 있는 경기 둔화냐라고 했을 때 후자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방어주의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서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거고 전저점 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어주를 사시면 또 안 되겠죠. 왜냐? 어차피 지수가 급락하면 성장주고 방어주고 다 빠집니다. 방어주는 덜 빠질 뿐이죠. 그럼 덜 빠지는 걸 뭐하러 사요? 당연히 이제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현금을 일부 확보하시는 게 맞지. 지금 상황에서 방어주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주를 좀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피크아웃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시기에는 성장주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뭐 게임주, 제약주, 5G, 뭐 메타버스 이런 성장주의 조정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더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장주가 앞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언제쯤을 보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라는 건, 종목이라는 건 반등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고 그죠. 지금 위치에서 싸냐 이것만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로는 글쎄요, 뭐 굳이 예상을 해본다면 한 10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네요. 네,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수가 한번 살짝 꺾이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9월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조금 더 꺾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또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10월이나 그래도 11월 정도에는 지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현진 팀장님의 말을 저희가 또 기억을 하고 10월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신용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게 되면은 예상 체결가 같은 거 볼 때 한가로 출발하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신용 물량이 쏟아지니까.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살짝 좀 그런 기조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물론 호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지수에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신용 물량이 높은 개별주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시장의 신용거래 잔고가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빌려서 이제 투자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죠. 지수 하락 시 반대 매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시장의 리스크로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증권사 신용거래 평균 이자는 8에서 10%입니다. 그래서 추후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자 부담에 허덕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신용 물량이 부담을 주는 건 반대 매매입니다. 근데 이자가 높아진다고 반대 매매가 팍팍 나오진 않아요. 지수가 급락해야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국내 증시가 코스피나 코스닥 하방으로 한 10% 이상 떨어질 때 반대 매매가 크게 나올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는 지수가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이 신용 물량이 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죠. 신용 비중이 높거나 주가가 높은 종목,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은 주의해야 됩니다. 지수가 조금 흔들릴 때 고가 종목은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신용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신용 융자 증가율도 높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LX 인터내셔널, 현대, 로템 등은 최근에 좀 이슈와 함께 주가의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러한 또 기업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모주가 좀 살짝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공모주는 시장 분위기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장 안 좋으면 이제 일정도 좀 미루는 이런 기업도 많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공모가가 원래 이제 시초가 결정될 때 90에서 200% 공모가 대비.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따상상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다 보니까 투기 자금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 투기 자금은 시장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한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분위기가 침체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투자 기회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섹터의 분위기, 두 번째는 기관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고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은 투자했을 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두 종목 보면 대성 하이텍이 이제 상장했죠.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기관 경쟁률이 1900대 1이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는 섹터였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소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은 있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지금처럼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적자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있고요. 기관 경쟁률도 56대 1로 부진했죠.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때문에 섹터 분위기와 기관 경쟁률 두 가지를 체크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역발상으로 보면 공모주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공모가를 정하는 주체는 이제 발행사도 있고 뭐 시행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공모가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공모가는 기업의 적정 가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크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여지는 있죠. 예를 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 작년에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공모가 대비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은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테마랑 상관없이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싼 종목을 고르는 게 결국에는 답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굳이 이 종목이나 업종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섹터 정도를 관심 섹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IT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4 그리고 플립 4 사전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97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상대가 없습니다. 사실상 안드로이드 쓰는 분들은 갤럭시 말고는 대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판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애플의 아이폰 9월 초에 14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상급 모델은 230만 원, 굉장히 고가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iOS 쓰시는 분들은 대체가 없어요. 어차피 아이폰은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처럼 잘 팔릴 겁니다. 그래서 IT 부품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보고 뭐 폴더블 관련해서 갤럭시에 초점을 둔다면 뭐 KH 바텍이 될 수 있겠고요. 아이폰에 이제 카메라에 초점을 둔다면 LG 이노텍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음식료주입니다. 원재료 부담이 이제 소비자 가격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수입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환율 상승, 음식료 업체의 부담인데 가격도 인상됩니다. 농심 같은 경우 추석 끝나면 11% 정도 라면 가격 크게 인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뚜기라든지 삼양식품도 같이 올리겠죠.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게 라면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격 인상은 실적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음식료주가 약세장에서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끝으로 광고 업체인데 지금까지 업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섹터로 뒀어요. 하반기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국내 8월 광고 경기 전망지수가 102.8로 7월에 비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또 11월에 월드컵이 예정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비가 많이 집행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의 신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뭐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관심권에 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까지 짚고 왔고요. 또 여러 가지 일정 모멘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9월에는 S모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들 좀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여부인데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 날 발표돼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7월 8.5%에서 추가로 꺾이면 생각보다 우려감이 빨리 해소될 수 있으니까 물가가 더 꺾이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오펙 플러스 회의도 예상돼 있습니다. 요즘에 그 WTI가 좀 꺾이다 보니까 사우디가 감산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의 감산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재차 반등하고 이건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은 요인이니까 일단은 감산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장에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결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9월 ESMO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9월 9일 파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국내 제약사의 다양한 연구 데이터가 공개가 되니까요. 뭐 HLB나 뭐 제넥신 이런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 선별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